그럼 B를 잘못 봤죠? 그럼 A와 C는 제대로 본 거죠. 그럼 이 A와 C의 관계는 두 분의 곱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두 분의 곱이 켤레복소수니까 실수부를 제곱하고 허수부를 제곱해서 더한 게 5가 되겠죠. 그러니까 A분의 C가 5가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C를 지금 잘못 본 거죠. C를 잘못 본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, 즉 두 분의 합이 되는 거죠. 마이너스 A분의 B는 두 분의 합은 두 개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B는 4A가 되고요. C는 5a가 되겠죠.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5a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그래서 a로 나누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이건 두 분의 차이기 때문에 우선 두 분의 차는 a분의 루트 d가 되는 거죠. 근데 a는 1이죠 지금. 그럼 d는 짝수 공식 없습니다. 두 분의 차이에서는. 그러면 16 마이너스 45 2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. 자 그래서 이거에 제곱을 한다 이 말이죠. 이거를 제곱하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4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.